020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운송업은 그 시장의 성격이 매우 상이한 여객과 화물로 나뉘어져 있음.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3사 및 국내 양대 공항공사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항공/공항 IT 전문 기업으로서 높은 시장 지위를 확보한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여객 9개 도시, 9개 노선, 국제 여객 21개 국가, 64개 도시, 71개 노선과 국제 화물 12개 국가, 27개 도시, 25개 노선의 네트워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8년 2월 정기 및 부정기 항공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업, 항공기 제조 및 정비 수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2022년 6월 기준 여객기 69대, 화물기 11대로 총 8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여객 6개 도시, 국제 여객 64개 도시, 국제 화물 25개 도시를 운항 중임. 대시 주요 종속 기업으로 항공 화물화역 및 지상조업 업체인 아시아나 에어포트, 전산 시스템 서비스 업체인 아시아나 IDT, LCC 업체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출입국 규제 완화 및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국내선 여객 수요와 화물 물동량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저하 및 중단 영업이익 제거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화물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출입국 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여객 수요 증가세 지속 및 노선 증편 등으로 여객 수요를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아시아나 항공의 시가총액은 1조 4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17위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상장 주식수는 7,441만 1,704순의 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8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50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32배, 2,13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00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357억 원, 마이너스 2,718억 원, 9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179억 원, 마이너스 5,030억 원, 마이너스 5,168억 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번지 410.60%이고 유보율은 48.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6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5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종가는 13,500원이며 주가가 아시아나 항공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종가는 13,500원이며 주가가 아시아나 항공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아시아나 항공은 는 거래량 25만 5,3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48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6만 4,300여 주, 키움증권에서 3만 3,600여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1,131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6,109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70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골드만에서 37,99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2,33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2,225주, 한국증권에서 2,086주, 삼성에서 19,28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9,10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3,24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